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.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.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. 그것은 한 송이 꽃이 소리요, 한 가지 꽃이 모습,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. 일주일 만에 산에 돌아왔다. 해바라기가 두 송이 피었다. 반갑다. 꽃망울이 잔뜩 비쳤으니 가을 내 뜰을 환히 밝혀 주겠구나. 겨울가 밭에 뿌린 씨앗이 올해는 시원찮다. 윗방에 곰팡이가 쓸어 군부를 잔뜩 짚어 놓았더니 방이 더 앉아 있을 수가 없다. 아직도 마루가 시원해서 좋다. 방과 마루에 촛불과 기름등잔 해놓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즐거움. 이 오두막에 전등이 켜지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. 밤늦게 가을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. 미리 물을 길러다 놓았다. 어제 저녁 예불 마치고 좋은 시간 가졌다. 라벤더 향기 나는 아로마 램프 켜놓고 명상 음악에 귀 기울이며 침상 위에서 자선하다. 달님이 소리 없이 새로 바른 창문에 오시다. 불벌레 소리에 신의 물도 숨을 죽이는가. 이 맑음과 고요를 어디서 누릴 수 있으리. 차오르는 맑은 복에 감사하자. 마음밭에 갖가지 씨앗 있어 비를 맞으면 다 싹이 트지만 삼매의 꽃은 그 모습 얻나니 어찌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하리. 맑고 향기롭게 법정스님 잔소리 어물어물하지 말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일이다.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늘 만들어낸다. 이 탄생과 창조의 과정이 멎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. 인생을 짧다고 한다.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버린다. 그러니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그것도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배당된 그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. 무슨 일이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. 생명력은 두 갈래 길이 있다. 창조하면 향상되고 파괴하면 타락한다. 이 몸을 가지고는 단 이례적인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수가 없다.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.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한 존재인 우리들.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몫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. 삶은 예측할 수 없다. 불확실성의 존재다.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. 12세기 북송 말기의 선승 한옥 극근의 오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. 생이야 전기현, 사야 전기현. 살 때는 삶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.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 많지도 죽음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. 또 죽음에 당해서는 조금도 생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. 이것이 불교의 생사관이다. 생에 처해서도 살지 못하고 죽음에 당해서도 죽지 못하는 것이 범부의 삶이다. 사는 걸 또 나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 때는
철저하게 살고 죽을 때는 철저히 죽지 않으면 안 된다. 살아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활동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한다.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겠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. 개나리 옥매야 모란가 벚꽃을 보라. 생과 살을 물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. 이것이 생이야 전기현, 사야 전기현이다. 스피노자는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.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다.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.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. 우리도 이와 같이 꽃처럼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.